오늘 10월 23일입니다. 아, 안개가 엄청 심하네요. 지금 뭐 7시가 넘었는데도 안개가 자욱합니다. 저 마늘, 이건 어제 심었던 건데, 저 마늘 심으실 때 좀 깊이 요렇게 올라 있으면 마늘이 나중에 냉해를 받으면 요렇게 올라와서 죽어버립니다. 네, 이렇게 꼭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. 요거는 어제 심었던 밭인데 벌써 새뿌리가 나와 있습니다. 보이시죠, 새뿌리? 아직 여기는 물을 넣지 않았는데, 마늘이 이제 잘 올라오네요. 물을 잘 내리고.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볼까요? 이거 뽑아볼까? 이건 조금 늦네요. 아직 이제 새뿌리가 겨우 나옵니다. 겨우 나와. 이제 저도 물을 여기 넣어야 되는데, 참 모터도 고장나고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보시면 새뿌리 나와있죠? 네, 촉돌 나와있고. 요거를 이제 제가 다시 영상 올려드릴 건데, 저는 이 촉보다는 뿌리를 먼저 내리게끔 만들어버려요. 겨울에 이제 습해를 안 익히기 위해서는 뿌리농사거든요. 뿌리농사. 이게 뿌리 보이시죠? 뿌리농사를 먼저 지어야 되는 게 마늘농사인데, 그러기 위해서는 소독이 중요해요. 소독. 저는 뭐 신고 뭐 병 같은 것도 아직 없고 하니까. 자, 여러분 마늘 소독하실 때, 자, 전 요렇게 씁니다. 우선 기가믹스, 요거는 미생물제, 미생물제. 작년에는 제가 아쿠돌 로엔스를 썼었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걸 바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속시원 파만농 농약입니다. 자, 요거는 이미 여기 마늘에 병이 들어있는 걸 치료랑 예방을 하는 약재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베노람, 베노람은 다 써서 지금 약재가 없는데 베노람 같이 씁니다. 그 다음에 스미치온, 뭐 말루포 쓰셔도 되고 스미치온 이런거 쓰셔도 돼요. 저는 집에 스미치온 있어서 이제 요걸 씁니다. 자, 마늘이 뭐 이미 병균이 이렇게 침투했거나 약간 병이 묻어 있을 때는 요런 약재들이 다 막아줘요. 그 다음에 아쿠도나 루엔스, 요런 기가믹스, 요런 자재들은 미생물제거든요. 미생물제. 미생물제를 왜 쓰냐라고 물어보시던데, 뭐 미생물제가 특히 뭐 너무 좋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. 자, 여기 마늘에 아마 좀 좋은 거 볼게요. 여기 마늘에 미생물제가 여기 균이 딱 침투를 해요. 한 4시간 정도 침종하는데, 침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요 미생물제예요. 기가믹스나 아쿠돌루엔스, 요런 미생물제이기 때문에 뭐 미생물제라고 특히나 특출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균이, 다른 잡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런 거 꼭 써요. 아쿠나 로네스 쓸 때도 있고 이 기가믹스 쓸 때도 있고.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통에 물을 담아 가지고요, 네,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용량은 요거는 1톤 한 병. 약간 이게 물통이 전 4개니까 요 한 병을 다 써요. 그럼 요거는 물 500에 하나, 요것도 500에 하나. 자, 저는 이렇게 씁니다. 자, 이렇게 농사를 현재 5년째 짓고 있는데 병도 없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요거 방법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참 이게, 자, 제가 나중에 영상도 따로 찍어 올릴 건데, 이게 마늘을 심으시고요. 저는 두둑이 대략 한 28cm 정도예요. 28cm 되게 깊어요. 저는 네, 깊은데 이렇게 보면 보실까요? 골이 되게 깊죠? 저 한 뺨이 2cm입니다. 2cm. 저는 골이 되게 깊은데
마늘 농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, 물. 이 물이 제가 인위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에는 이 배수가 깊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물이 빠질 때는 빠져줘야 그래야지만 어떤 작물이든 잘 자랄 수 있거든요. 네, 보시면은 저 위쪽이 밭이 한 10cm 높아요. 그리고 이 뒤쪽이 10cm 낮아요. 저는 약간 단차겠다 보니까 그래서 요 물이 요렇게 배수로로 흘러갑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여기 뚝을 되게 높게 하는 이유가 물 때문에 그래요. 물. 여러분들도 뭐 마늘 하시던 양파 하시던 뭐 어떤 농사를 하시던 배수가 관건데 배수 물을 자연적으로 줄 수 있지만은 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마늘 심으시더라도 뭐 스프링클러를 돌리신 분들은 물을 그냥 흠뻑 준다 생각하시고 주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비닐 위에만큼 비닐을 넘지는 않습니다. 저는 비닐은 요 끝에만큼 이렇게 물을 다 채워버립니다. 빠른 시간에 많은 물을. 그래야지만 이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싹 흘러들어가거든요. 그게 마늘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마늘이 나야 뭐 크게 키우든 작게 키우든 할 건데 뭐 마늘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크게 키우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물이에요. 물. 물 관리만 잘 하시면 뭐 비료를 많이 쓰던 작게 쓰던 기본적인 농사는 되거든요. 그렇죠. 오늘도 뭐 오늘 파종 마지막 날인데 저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리 좀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